마감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코스피의 흐름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의류 쪽을 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주말 내내 중국에 대한 완화 제처에 대한 호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관련 유통 소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 카카오그룹주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실적의 힘이라는 것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보이니까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태평양 물산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이 됐던 소비가 좀 풀리면서 혹은 또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3분기에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있던 뭐 주가의 모습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뭐 기존 거래량의 뭐 두 배, 세 배가 아니고요. 거의 한 20배에 가까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의류 쪽의 관심도 혹은 의류 쪽의 이 추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이 이제 태평양 물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는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FNF 같은 기업들 저는 같이 한번 같은 섹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혹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줄 수 있는 의류 쪽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태평양 물산을 포함해서 의류 섹터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 포함해서 의류주들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지켜보고 계신 김태성 이사의 시선을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다음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급까지 세 박자가 맞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으로는 굴착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 가 호황이 되면 될수록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타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 그리고 120%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이라든지 북미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면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뭐 시진핑이 3년임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기관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투신 같은 단기적 수익을 따지는 종목군들 그 수급 세력을 봤을 때도 강하게 계속 들어오는 모습 봤을 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계속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